그렇죠. 그래서 1은 2로, 2는 4로, 4는 5로, 5는 1로 이렇게 되니까 얘를 하나의 사이클로 표현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의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 말만 가지고는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읽다 보면 훨씬 더 편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통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예들을 한 번씩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일이라는 좋은 예를 통해서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림일이 표현하는 치환은 길이가 4인, 아, 네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길이가 4인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치환 중에서 두 원소만 서로 바꾸어 대응시키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대응시키는 것을 호환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보다 커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ij라는 자연수 ij에 대해서 i는 j를 가리키고 그 다음 j는 i를 가리킨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k가 i랑 j가 아니라면 k는 그대로 k로 간다고 합시다. 그래 그러면 이랬을 때 이런 치환 시그마를 호환이라고 부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는데 이런 5치환인데 1은 2를 가리키고 2는 2를 가리킨다고 합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합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호환이라고 부른다. 둘이 자리만 그냥 바꾸는 거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럼 얘도 하나의 사이클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은 2를 가리키는데 이는 또다시 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사이클과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자. 그래서 ij 또는 ji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리고 호환은 길이가 인 사이클이다. 뭐 당연한 소리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알겠지만 ij라고 할 수도 있고 ji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1, 2라고 할 수도 있고 2, 2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 둘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연속한 두 자연수로 구성된 호환을 인접 호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2하고 4는 인접한 자연수가 아니죠. 그럴 때는 호환은 되지만 호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인접 호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한편 4하고 5는 인접 호환이다. 왜? 연속한 자연수니까. 됐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이 제시문에서 주저리주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내려가 봅시다. 그럼 정리 1. 모든 치환은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치환 시그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 보면서 뭔지 알겠죠? 1은 3으로 가고 2는 4를 가리키고 3은 5를 가리키고 4는 2를 가리키고 5는 1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그러면 이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1은 3으로, 1은 3으로. 그 다음 3은 5로 간다. 그치, 3은 5로 가죠. 그 다음 5는 또다시 1로 대응된다. 그 다음 2와 4는 서로에 대응된다. 따라서 시그마를 1, 3, 5, 2, 4와 같이 사이클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누가 먼저 적용된다? 뒤에 게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 3, 4, 5가 있으면 2하고 4만 자리 바꾸겠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2하고 3만 자리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1, 3, 5 그대로 멈추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1, 3, 5가 자리 바꾼다. 그렇죠? 그래서 1은 누구로 가느냐? 3으로. 3은 5로. 그 다음 5는 1로.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3, 4, 5,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게 사이클들의 곱. 아 그런데 우리가 1, 3, 5랑 2, 4, 5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굳이 뭐 2, 4를 먼저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 3, 5를 먼저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한편 또 1, 3, 5는 1, 3, 5는 1, 5, 1, 3과 같으므로 시그마는 1, 5, 1, 3, 2, 4와 같이 호환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게 뭔 말이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단 최대한 빨리 사이클이 뭔지 호환이라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간단한 것들은 따라가 보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러면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는 2하고 4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 2하고 4는 제자리일 거니까. 그래 그러면 이러한 1, 3, 5가 있는데 이게 사이클이라면 1은 누구로 가야 된다? 3으로. 그 다음 3은 5로. 그 다음 5는 1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 3, 5였다고 치면 처음에 2라고 3이 자리 바꾼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2라고 5가 자리 바꾼다? 그럼 2라고 5가 자리 바꾸니까 3, 5, 1. 맞죠? 얘네들 둘이 자리 바꾸니까. 아, 그래. 그러면 진짜 아까 했던 생각대로 똑같은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1, 3, 5라는 건 이렇게 환두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놈을 그대로 이 자리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호환의 곱으로 표시된다라고 돼 있네요. 됐죠? 그래서 모든 최환들은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실제 그거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냥 보여준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정리 2로 갑시다. 그럼 서로 다른 세 자연수 i, j, k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게 성립한다? 그래, 그러면 어디 봅시다. i, j, 그 다음 이 양쪽도 i, j. 똑같네요. 그 다음 i, j, j, k인데 결과에 남는 건 i, k.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놈을 보면 j, j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로 남는 건 뭐냐? i, k가 남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정리들은 다음에 써야 되니까 정리의 모약이 뭐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 4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4하고 7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되죠? ij, ij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2사라면 여기에다 똑같이 2사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랬을 때의 결과물은 뭐냐? 4랑 4 똑같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결과물은 2, 7이 나옵니다. 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 정리예요. 그래,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지? 한번 따라가 보긴 합시다.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j, k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이 세 개 중에 누가 먼저 적용되죠? 항상 제일 뒤에 있는 게 먼저 적용돼요. 그러면 i랑 j를 먼저 자리 바꾸네요. 그 j, i,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j, k가 적용되니까 j랑 k를 자리 바꿀 거예요. 그러면 k랑 j가 바뀌고 i는 가만히 있고.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다시 i, j. 그럼 i랑 j 자리 바꾸죠. 그럼 k, j,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 세 명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i는 k로 가고 그 다음 j는 j? 그대로 있네. 그 다음 k는 i로 가고 다시 얘기해서 i랑 k가 자리 바꾸는 거랑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정리도 한번 눈여겨보면 생각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정리 3으로 갑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자연수 ai, jk에 대해서 ai, ai는 ai, ai랑 같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뭐 당연한 얘기네요.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i라는 거의 의미는 뭐죠? a랑 i가 있으면 얘네들 둘이 어떻게 된다? 자리 바뀐다. 그러면 이게 i, a로 바뀌겠죠? 그런데 또다시 ai가 적용됐어요. 그럼 또다시 a랑 i가 자리 바꾸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죠. 그쵸?